드디어 악동클럽이 온다. 전국 수십만 명 고등학생들의 치열한 경합을 거쳐 탄생한 청소년들의 꿈 악동클럽 최종 멤버 임대성, 권세훈, 정희준, 이태근, 정윤돈. 지난 1년 2개월 동안 합격과 탈락의 길을 섰던 오디션과 울고 웃었던 낯선 숙소 생활, 그리고 낮밤 따로 없던 노래 연습, 안무 연습을 거쳐 드디어 앨범 녹음을 모두 마치고 방송 데뷔만을 앞두고 있는 악동클럽. 이제 방송 데뷔를 위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한다. 악동클럽 데뷔 2002년 3월 5일. 그동안 안녕 놀았어요? 네, 저희 악동클럽이요, 드디어 앨범 녹음 작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방송 데뷔를 위해서 스케줄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오늘 그 첫 번째 스케줄로 나가요. 헤어스타일 컨셉트를 딱 잡기 위해서 미용실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애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앨범 녹음을 마치고 데뷔를 위한 스케줄을 작성한 악동클럽. 먼저 자켓 체력을 위한 헤어스타일 컨셉 설정에 들어갔는데요. 7시간 동안 머리를 했습니다. 정말 7시부터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아이들의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신비스런 느낌의 순정 만화 주인공으로 변신한 권세윤. 펑키 스타일을 가미한 귀여운 악동으로 변신한 정희든. 깜찍함이 돋보이는 개구쟁이 미소년으로 변신한 이태근. 자연미가 물씬 풍기는 순수한 남자로 변신한 임대섭. 편안함이 느껴지는 귀여운 소년으로 변신한 정윤돈. 사람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개성 만점의 매니저로 변신한 김상현.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기존에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으니까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멋진 그런 가수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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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동클럽은 앨범 자켓 촬영을 위해 다양한 풍경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 사막, 도시, 해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호주를 찾았는데요. 악동클럽 사진 촬영 작가 조세현. 애들 이제 사막에서 차를 운전하고 갔다가 여행하다가 이제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야. 고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악동클럽이 좀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고. 너와 난 나란히 피는 영광의 던지자!
사막이 진짜 이런 모습들이 진짜 몰랐는데 사막이 참 귀여우고 좋고 참 인생 한 번도 뭐 인생 한 만큼 좋은 막 그림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사막에 나도 아직 빠지네. 자, 오케이. 자, 뒤져 보면, 뒤져 보면서, 보면서. 자, 힘써! 좋아, 좋아, 야, 좋아. 화이팅! 오! 나 겨울인데요? 갑자기. 갑자기 겨울인데요? 어. 사막에서의 첫 촬영을 어렵사리 마치고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하는 아이들.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느라 긴장을 했는지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작업한 다른 어떤 연예인들보다 지금 아직 완전 연예인이 아닌 단계니까 그게 너무 순수해서 저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각자가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너무 막 두드러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가수들 비교해가지고 같이 좀 서로들 좀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서로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었어요. 하나, 둘, 셋! 바람머리. 예. 야. 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죠? 그래. 피부도 다 좋아지고. 피부들이 때깔들나. 아, 이거는 진짜. 좀 진짜로 때깔난다. 진짜.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칭찬 들어보기 처음이네. 아니야, 진짜로 좀 때깔난다. 야, 호주 갔다 때문에. 비행기를 10시간 했다. 기내식도 두 번 먹었어요? 뭐라고? 기내식도 두 번 먹었어요? 너가 했냐? 죽었잖아. 뭐 왜 왜 왜? 뭐요? 그 사람들이요, 애들이 좀 영어를 못하더라. 근데 저는 공부를 좀 그래도 애들보다 학교를 더 다녀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수제주스요? 예.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Milk. 오! 됐어요, 그 양반이. 스튜디오스가. 그 양반이. 영어로 지금 말은 못 하고 까먹었고 말은 못 하는데요. 비빔밥 먹을래? 스테이크 먹을래? 내가 해줄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비빔밥 or steak? Beef? Okay. 비빔밥. 비빔밥. 딱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딱 지나가니까요. Hey girl, water. 호주 가서는? 문이 잠겨버려서 호주 딱 갔는데요. 그 윤돈이랑 저랑 방을 같이 썼거든요. 그 카드로 여는 거 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방 카드키인데 예, 맞아요. 카드키를 다 안에 놓고 왔어. 그냥 거기 문 한번 닫으면 잠겨버려요. 그렇지. 프런트로 내려갔어? 프런트로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딱 사람이 거 있네요. 누가 총 사고 있네요. 그래갖고 Hey man. 그랬어요. Help me. 남자였어? 예, 남자한테 Help me. 그랬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그러네요. 뭘 도와줄까? May I help you? 딱 했어요. May I help you? 딱 했어요. 제가요, My room, lock. My room, key. 인 룸 이랬잖아요. 인 룸 딱 했어요. My key. 인 룸. 방 키. 나의 방 키. 인 룸. 맞네, 맞네. 딱 알아듣지. 알아듣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아듣다 열어주더라. 이야. 저는 형, 어느 나라 가도 굶어 죽지. 그런 정신. 너는 민님의 주장 딸이랑 결혼할 사람이야. 이야. 대단하네.
야, 호주 혹시 네. 현지 교민들이 네. 알아보는 사람 없대? 맞아요. 네. 네. 오, 알아봐? 예. 네. 오, 뭐라고? 하나 둘 하이 컷 하나 둘 컷 하나 둘 아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아 좋아 연모습 하나 둘 아 좋아 아유 놀세요 그래 지금 심정은 어떠냐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심정 처음 했던 만큼 계속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야 그지 예 항상 긴장하고 열심히 예 맞지 예 파이팅 악동클럽 3월 9일 방송 기비를 앞둔 스케줄입니다. 팀명 결정, 타이틀곡 결정, 타이틀곡 안무 짜기, 뮤직비디오 촬영. 이번 주 스케줄, 팀명과 타이틀곡 결정.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동클럽을 쭉 지켜보고 있던 이휘재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팀 이름이랑 타이틀곡을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먼저 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악동클럽, 2번은 아이온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택해주시면은 그 팀 이름으로 저희가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요 타이틀곡은요 14곡 중에서 특별히 엄선해갖고요 7곡을 들려드리려니까요 잘 들어보고 좋은 놈을 하나 선택해주세요. 악동클럽 화이팅! 대한민국 음반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 드림팀이 이뤄낸 악동클럽 타이틀곡 후보곡입니다. 후보곡 1번 작곡 김영석 작사 김태희의 별 Baby 나는 달라지지 않아 이상민 작사 이상민의 거짓말 괜찮은 남자 너를 위해 주는 남자 애교 많은 남자 꿈이 많은 남자 부드러운 남자 네가 원하는 남자 완벽한 남자 몸이 좋은 남자 옷잘 입는 남자 감각 있는 남자 인격 있는 남자 너를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 줄 진실한 남자 이런 남자는 너에겐 없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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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여자가 3번 작곡 주영훈 작사 이승우의 Never 헤이테이 놀랄만한 모든 일을 이제는 만들어봐 Crazy 변해버린 내 자신을 이제는 조절해 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좌절은 계획된 연기일 뿐 없었던 거야 제발 이제 지쳐 쓰러진다면 후보곡 4번 작곡 안경훈 작사 김태희의 Remember Tell me why you come to me Tell me why you want my love 나를 이렇게 쉽게 떠날 거라면 You are always on my mind I can't live without your love 다시 내게 돌아와 5번 작곡 윤일상 작사 이승우의 핫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괜히 그녀 얘기를 하고는 해 그녀에게 너무 잘한다고 성격도 너무너무 좋다고 행복해서
부부고 6번 작곡 이경섭 작사 이승회 다시 친구로 7번 작곡 안정훈 작사 이승우의 아웃사이더 또 여기에 번거 좀 더 쉽게 여기 아니고 너를 갈고 끝내 처음부터 다 시작하고 후회해도 너무나 늦었고 Put your hands up Never let it up don't care 무엇을 두려워해 무엇을 감추려해 우리에게 전부 이런 것이 존재해 저 네티즌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대요? 그러면요 현명한 선택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부탁드립니다! 악동클럽 팀명 악동클럽 타이틀곡을 결정해 주십시오